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선택 과목 미적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주 까다롭진 않았으나 역시나 뒷부분이 조금 어려웠는데 앞쪽이 굉장히 쉬워서 앞부분은 빨리 해결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얘 일단 정리를 해야겠구나. 그러면 일단 얘는 바꿔주죠. n제곱 플러스 3n에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될 거고 유리화를 하면 넘기죠. 얘는 n제곱 플러스 3n 더하기 버전 플러스 버전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끝났죠. 개수만 보시면 되니까 1 더하기 1이고 둘 다 1차 1차니까 얘는 2, 답은 1, 끝났죠. 오케이, 간단한 문제죠. 이런 건 이제 바로 계산 한 줄만 쓰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곡선 예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물었거든. 자, 접선의 기울기라 하면 늘 우리는 뭘 찾는다? dy, dx를 찾는다. 이것 찾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y로 정리하는 짓은 안 하셔야 되죠. 여기서 그냥 음함수 미분 때려버리면 끝나지. 자, 우리는 x에 대해 미분할 거기 때문에 얘 미분하면 2x고요. 얘는 y 미분하면 1대 ln x에 근데 얘는 y를 x로 미분했어 라고 표시를 해주자고 우리끼리 약속을 했지. 그리고 y 그대로 ln x 미분이니까 더하기 y 그대로 ln x 미분 x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더하기 x를 미분하면 1 되고 2 미분하면 0이다 인데 x가 2고 y가 2 제곱이래잖아. 갖다 때려 넣죠. 그러면 2 집어넣으면 2 되고요. 2 집어넣으면 1 되고 dy dx만 남으니까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 y가 2 제곱이고 x가 2니까 하나씩 날아가면 2 남고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얘만 넘기시면 되겠네요. 넘기면 dy dx는 2 남고 빼기 2 남고 플러스 1 남으니까 2 플러스 1이다. 끝났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납니다. 음함수의 미분은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를 할 때 역함수의 미분 나왔죠. 골고루 다 나오고 있어요. 자, 요때 g'3을 구하래. 그러면 일단 우리가 g'3을 k라 하면 fk는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얘가 3이 되는 x값은 0이니까 k는 0이다. 이거 계산 안 하셔도 알 수 있죠. 요렇게 쓸 수 있고 k가 0이야. 아, 그러면 g3이 0이구나. 이걸 하나 알 수 있고 g'3은 우리가 외우고 있죠. f에 얘 3이 아니라 set인에가 들어가야 된다. 얘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요거 집어넣고 분의 1 이렇게 하면 끝난다. 그럼 f'x만 구하시면 되니까 f'x는 3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0 집어넣으면 뭐야? 2 나오죠? 2분의 1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요거 제가 맨날 얘기한 세트로 들어가야 된다. 세트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자 26번 자 요런 게 나왔는데 그림이 괜찮거든요. 얘 지금 잘 보시면 뭐 얘라 하고 A1, B1 얘가 일단 2고요. 얘가 3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외접원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색칠된 걸 R1이라 한대요. 근데 여기서 직선 A1, B1의 평행한 직선이 얘와 만나는 점 얘가 아닌 점을 B2로 하자. A1, B1의 평행한 직선이 얘와 만나는 점 중 얘가 아닌 걸 얘라 하자라니까 얘네 둘이 지금 평행하다는 얘기야. 이거를 하나만 잘 찾으시면 그림에서도 사실 굉장히 정확하게 그려줬는데 쓱쓱쓱쓱쓱 보면서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이걸 다 설명하는 과정이니까 이 상태로 푸시면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 둘이 평행해. 원 안에 두 줄을 찍찍 걷어. 그리고 양쪽을 연결했어. 등변 사다리 꼴이야. 오랜만에 듣지? 등변 사다리 꼴이라고. 그러면 얘네 둘이 지금 같다는 얘기고 등변 사다리 꼴이야? 얘네 둘이 같다는 얘기는 이거 지금 얘 제가 맨날 얘기하는 원주각, 중심각 또 뭐예요? 닮음, 합동, 직각삼각형 다 생각했을 때 얘 지금 여기서 뻗어나오는 애 얘랑 얘고요. 여기에서 뻗어나가는 애 얘랑 얘야. 이거 닮음인데 길이까지 같으니까 합동이 돼버려. 끝났어. 합동이야. 합동이면요. 얘랑 얘랑 완전히 같다는 얘기고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거 길이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되면 여기서 지금 각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얘네 둘이 완벽히 똑같고요. 얘 지금 나와 있는 게 여기 있네. A1, B1, A2, A1, B1, A2 얘가 3분의 파이다. 끝났죠? 이게 뭐예요? 정삼각형이지. 왜? 둘이 같잖아. 여기 3분의 파이, 여기 3분의 파이. 끝났어요. 이거 정삼각형이에요. 그 말은 정삼각형이다 해서 얘가 2면 얘가 2고요. 이거 1 나온다는 얘기고요. 얘 2라는 얘기예요. 넓이 구할 수 있고 두 배 하시면 A1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몇이야? 1이고 여기 1이니까 여기도 1. 다 정삼각형이잖아. 공비가 나와요. 2분의 1. 끝났지?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아무리 가도 가장 쉬운 걸 구하면 되는데 여기가 2에서 여기가 1로 바뀐 거잖아. 그러면 그냥 얘 공비인데 길이의 비가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찾는 넓이 비는 4분의 1이다. 이거 계산하면 얘 끝. 위에서 요거 넓이 계산하면 A1 끝. 여기서 말하는 S1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3분의 파이니까 여기 몇이에요? 요것만 알면 된다. 얘 3분의 2파이가 되고요. 따라서 이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고 얘는 결국에 3분의 파이랑 똑같으니까 몇이니?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끝났죠? 이게 S1. 2분의 1. 그래서 S1이 뭐다? 얘 두 배니까 루트 3. 끝났죠? 얘랑 얘 가지고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쉬웠어요. 26번 별로 안 어려웠습니다. 제가 원 안에 들어있는 사각형, 삼각형, 직선들 보고, 선분들 보고 무조건 생각하라는 다섯 가지만 생각하면 바로 풀리는 문제.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니? 1-r분의 a 이렇게 되니까 4분의 3분의 루트 3이죠? 3분의 4루트 3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3분의 4루트 3 답은 2번. 아, 괜찮았어. 요거까지 괜찮았어. 이 급수 문제가 요즘 자꾸 다시 보이는데 여러분 한 큐에 이 문제 엄청 많잖아요. 엄청 연습 많이 하라고 도형 연습하라고 그 파트뿐 아니라 어떤 파트에서 나와도 도형 읽을 수 있게 이거 제가 문제 다 넣어드렸잖아요. 많이 보신 분들은 이거 그냥 꽤나 어렵지 않게 판단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7번. 아, 급수가 수렴한다를 그냥 줬어. 아, 이거 언제지? 제가 되게 최근에 이 얘기를 한번 했는데 한 큐에서 얘기를 했는지 아, 6평 대비해서 얘기했나요?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되게 최근에 얘기했었잖아요. 6평 대비였나? 이거 그냥 푸셨을 것 같은데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가 0이다. 그냥 들리는 거 아니야?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가 0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 파트에서도 100번 넘게 얘기했던 것 같아.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가 0이다니까 얘 리미트 취하면 뭐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고 여기다 리미트 취하면 3이고 이게 0이다니까 이게 뭐로 간다는 얘기야? 3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 말은 n 1차 얘 몇? 3n 플러스 어쩌구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뭐래? 첫째 항이 4인 등차수열 an이죠. 1 집어넣었을 때 4 나와야 된대. 그러면 an은 이렇게 식이 돼야겠네. 됐죠? 끝났어. 요렇게 돼야 돼. 그때 S값을 물었어요. 그 말은 이거를 진짜 계산했을 때 어디에 수렴하냐라고 묻는 거고 얘는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 n이니까 n분의 3n 플러스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3n 플러스 7이라는 요상한 숫자인데 이게 분명히 계산이 되게끔 정리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n의 n 플러스 2로 한번 바꿔보면요. 얘 1로 올리면 6n제곱 플러스 n, n, 6n, 7n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 2 되고요. 빼기 3n제곱 빼기 7n 이렇게 나오네. 아, 3n제곱이네. 3n제곱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러면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아, 끝났네. 요것만 남네. 그러면 얘네 차이 2. 끝났죠. 얘 어떻게 계산되는 거야?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빼기 n분의 2분의 1 이렇게 올라가면 요 차이가 원래 2 나와야 되니까 요게 있으니까 없어져서 끝. 요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는 1 집어넣으면 1 빼기 3분의 1 되고요.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3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4 집어넣으면 쭉 해서 없어질 거고 얘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 거의 뒤에 거, 다다음, 앞에 거, 뒤에 거, 다다음, 앞에 거, 뒤에 거, 다다음, 앞에 거 쭉 다 지워지고 마지막에 n 무한대로 가니까 어차피 없어질 거다. 그러면 남는 게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만 남겠구나. 그래서 2분의 3이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27번이 쉽게 나왔죠. 자, 그런 거에 비해 28번이 갑자기 너무 어려워져서 여기서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fx가 3차 함수다라는 거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1이다라는 거에서 fx 그래프를 일단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형태고요. lnx라는 그래프도 굉장히 단순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 형태를 잘 이용해서 이 gx 그래프를 그려내기만 하면 돼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오히려 28번이 조금 여러분들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fx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 알겠고 lnx 그래프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이거고 ln 절대값 x 우리 이 그래프를 한번 잠깐 생각해보면 이거 어떻게 돼요? x가 0보다 큰 부분은 lnx 그래프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요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안에 들어가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도 같이 커지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잖아. 오케이. 얘는 요걸 따라간 음이면 요걸 따라가는 거고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얘기고요. 자, 문제를 조금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얘 극소값을 구하래. 일단 gx 이렇게 나와 있고 gx는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건 1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잖아. 그럴만도 하지. 왜? 여기 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0이면 안 되지. 아, 그러면 gx가 정의되지 않는 부분은 얘 때문이겠구나. 뭐? f에 x가 1일 때 요 자리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게 일단 하나가 나와주는 거지. 얘를 가해서 찾아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은 다 연속이래. 그리고 gx는 2에서 극대이고 여기서 극소이다? 어?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gx의 절대값을 씌우면 뒤집었다는 얘긴데 뒤집었을 때 극소를 갖고 그러면 원래 gx는 약간 이렇게 생겨서 2일 때 이렇게 생겼다가 뒤집어서 올리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 거잖아. 요런 힌트를 하나 갖고 그리고 2에서 극대라고 했으니 g'2가 일단 0이어야 돼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g'에 대한 얘기를 살짝 써보자. g'x는요. 얘를 미분하면 되니까 fx분의 f'x 이렇게 나오고 얘는 그냥 0이 되겠다. fx가 0일 때고요. 얘는 fx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g'x가 생겨요. 자, 근데 g'2가 0이래. 그럼 g'2가 0이면 g'2라는 애는 f2분의 f'2 이렇게 될 거고 얘가 0이 되려면 f'2가 0이다. 요런 게 하나 또 있어야겠네요. 오케이. 됐죠? 자, 요렇게 됐어. 그 다음에 방정식 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이다. 이건 나중에 gx 찾아서 하면 되고 이제 fx를 가지고 gx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fx 그래프가 지금 3차 함수잖아요. 걔를 가지고 gx를 생각해 볼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fx에 대한 얘기가 1일 때 일단 0 지난다. f1이 0 지난다니까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f1이 0 지나야 되고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1이다. 저것까지는 지금 못 쓸 것 같고 일단 요렇게밖에 못 그리고 1일 때 0이니까 여기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1일 때 0 지나야 된다. 요런 게 일단 하나 있겠네요. 요렇게 그려지면 요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f1이 0이잖아? 그러면 gx는 얘 x가 1일 때 얘 1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이걸 따라가야 된다야. 자, 이게 fx 그래프고 gx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여기서 gx식을 한번 그려보자. 야, 너 좀 비켜봐. 너 좀 비켜봐. 너 좀 비켜봐! 이렇게 됐을 때 자, fx 잘 생각해봐. 이 fx가 지금 음이니까요. fx가 음일 때 우리 요거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요 모양. 그러면 fx가 음이니까 l은 요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제 그대로 따라가야 되지. 이게 y값이 이 fx값이 어떻게 바뀌냐가 저 l은 x자리를 결정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부터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부터 0으로 가까이 가는 이 모양을 따라 그려야 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F1일 때 0이잖아. 그러면 이때 1일 때 0이니까 G1이 1을 가져야 돼. 그냥 뜬금없이 이 자리에서 1을 가져야 되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놓고 여기 1이다. 여기 1. 이렇게 체크를 해놓을게요. 여기 지금 x값이 1일 때 y축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fx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갖게 되거든. 그러면 이 x자리, 요 fx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요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진다잖아. 그럼 증가하면 증가, 감소하면 감소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부분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고 증가, 감소, 증가를 대략 제 지금 요거 따라가면 증가, 감소, 증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를 뒤집었을 때 GX를 뒤집었을 때 아까 나에서 저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얘가 이쪽이 아니라 뒤집었을 때 극대극소 바뀌려면 얘가 이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뒤집어 올리면 얘는 뭐 뒤집어 올리는 거 별로 상관없고 뒤집어 올리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얘가 이렇게 되면서 아 여기서 지금 뭔가 극값을 갖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자 여기서 한 그럼 체크를 해볼게. 어디가 그럼 2예요? 지금 G'2가 0이거든. 그리고 거기서 지금 극대니까 여기서 2가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2라는 얘기는 증가, 감소, 증가해서 증가하고 난 요 자리가 지금 2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가서 그려줘야 돼. 그냥 특징만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fx가 증가, 감소, 증가면 ln 그래프는 똑같이 fx의 형태를 따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요 다음에 얘가 지금 gx인데요. 다 해보시면 g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이다. 하나, 둘, 올라와야겠네. 셋,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럼 이게 아니라 정확히 그리면 얘에다가 요게 아니라 이렇게 0 되고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지라는 얘기야. 끝났지. 이게 정확한 GX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G2가 0이다. 요거 하나 생기겠네. G2가 0이라고? 그러면 G2가 0이면 G2가 0이면 ln F2가 0이라는 얘기네. F2가 뭐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네. F2가 1이라는 얘기네. 요거 하나 있네요. 자, 그러면 FX에 대한 힌트를 찾아야 다 찾았고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F1은 0, 이거 하나 있고요. F'2는 0, 이거 있고요. F2는 1이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FX식을 만들 수가 있지. 3차함수니까.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1이니까. FX식 한번 만들어보자. 최고차항의 개수 2분의 1이고 얘 이용하면 x-1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요렇게 돼서 얘네 둘 가지고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f'x 하나 만들어보면요. 2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 더하기 얘 그대로 얘 미분 2x 플러스 a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얘 정리 좀 할까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x제곱 3x제곱이네. 3x제곱에 머리로 안 돼? 3x 잠깐만 2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ax에 얘 뭐야?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3x제곱에 ax 두 개네 더하기 2a에 마이너스 2x에 b에 마이너스 a 뭐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네. 그러면 얘네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F2가 1이라 그랬으니까 F2 집어넣으면 2분의 1이고요. 2 집어넣으면 없어지고요. 4 더하기 2A 플러스 B가 1이 되니까 얘는 2 넘기면 여기서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 나오네. 요거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 또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F'2는요. 2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4, 3, 12에 더하기 4A-4 플러스 B-A가
0이어야 되네요. 그럼 얘가 0이어야 되네요. 얘 다시 한번 정리하면 3a 플러스 b 8이네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 둘이 바로 빼버리면 되겠다. 얘에서 얘 빼면 요거 계산하면 a는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6 나온다. 마이너스 10이니까 b는 10 나온다. 끝났죠. fx식이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fx 나왔는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gx의 극소값을 구하래. 아, 그러면 극소값은 여기잖아. 이 값은요. 요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f'이 0이 되는 값들을 찾아야 되니까 f'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구나. 그러면 f'x는요. 2분의 1에 3x 제곱에 a가 마이너스 6이지 마이너스 14x에 b 마이너스 얘니까 16 나오니 플러스 16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얘는 2분의 1에 3x x 4, 2, 8, 16, 2, 8 이렇게 들어가지네. 그래서 x가 2일 때랑 x가 3분의 8일 때 극값을 갖는 거구나. 그래서 2일 때랑 3분의 8일 때 극값을 갖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 g, x의 극소값이니까 구하라고 하는 건 g 3분의 8이야. 따라서 g 3분의 8은요. 3분의 8 이거 fx가 0보다 클 때니까 3분의 8 집어넣으면 ln f의 3분의 8 구하는 거잖아. ln f의 3분의 8 이거 구하라는 얘기고 f3분의 8만 찾으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fx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이고 x 제곱 마이너스 6x b가 아까 뭐였어? 플러스 10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f3분의 8 찾으면 끝난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5에 3, 3, 9, 8, 8, 64 3분의 8이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니까 6분의 5 곱하기 9, 6, 54, 9분의 10 이렇게 되죠. 2, 3, 6, 2, 5, 10 27분의 25가 된다. 따라서 얘는 ln 27분의 25가 답이 되겠네요. ln 27분의 25 답은 5번. 괜찮지? 아니, 안 괜찮지? 28번이 생각보다 어려웠을 것 같아. 이게 27번하고 28번이 너무 체감 난이도 차이가 컸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아마 여기서 혹 하셨으면 29번으로 먼저 넘어갔으면 이거는 시도를 좀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던 거기도 하고 그냥 있는 거 꼼을 찾아가야 되는 문제니까 막 딱히 엄청나게 어려운 것보다는 그래도 시도를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것도 근데 이제 찾아야 될 게 조금 많아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셨을 텐데 한번 천천히 다 찾아볼게요. 일단 이런 문제는 얘들아, 시작은 늘 똑같아. 주어진 거부터 시작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 지금 얘를 보면요. 주어진 게 겁나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있는 거부터 봐야 되는데 딱 두 개가 주어졌어. 세타랑 가계이등분. 가계이등분은 자주 쓰이겠지.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찾아볼게요. 얘 세타라 그랬잖아. 할 수 있는 것부터 다 해보자. 얘가 세타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그러면 요거 한각은 얘는 4분의 파이 나누기 2니까 2세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지금 나와 있는 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얘 1이고 얘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네. 어?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럼 얘 몇이야? 요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네. 그럼 구할 수 있는 것부터 다 구하자. 얘는 세타 빼면 되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네. 오케이. 그러면 얘가 하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두 개 하면 파이 마이너스 2세타고 이것도 구할 수 있겠네. 그치? 얘 몇이야? 그럼 두 개 곱하면 파이 마이너스 2세타고 얘 파이에서 얘 빼면 되니까 2세타 나오네. 그럼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나오네. 변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뺄게요.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렇게 나오네. 당연한 얘기지.
얘랑 얘랑 같은 각이니까. 그 다음에 자, 이 정도 인제각 구했으면 상당히 많이 구했거든. 우리가 해야 될 거 좀 찾아볼게요. 얘랑 얘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일단 fx의 경우에는 요게 1이고 요게 1이고 요거 찾을 수 있겠네. 요거 찾을 수 있고 요 넓이를 구하려면 얘랑 얘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먼저 쓰면 좋겠네. 각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얘가 1이잖아.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얘가 1이죠. 얘랑 이 각을 알고 얘 요걸 기준으로 사인이잖아. 사인 얘죠. 1분의 사인 얘니까 요 길이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다. 그러면 얘는 코사인 2세타지. 그러면 요 길이 코사인 2세타고 요 길이는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다. 이거 일단 fx 구할 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얘도 구할 수 있잖아. 얘는 요거분의 요거가 탄젠트 얘지. 조그만 거. 탄젠트 요 반쪽짜리니까 얘분의 얘가 탄젠트니까 저 QH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QH는 얘 곱하기 탄젠트 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곱하기 탄젠트 얘.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아, 이런 거 그냥 차분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F세타가 나오네요. F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니까 이거 두 개네. 2분의 1 곱하기 1 빼기 코사인 2세타의 제곱에 탄젠트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 아, 이걸 저식 마지막에 다 집어넣으려면 골치가 아프니까 여기서 잠깐 제가 삼각함수의 미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삼각함수의 극한 같이 있잖아. 한 큐에 제로도 같이 있고 한 큐도 같이 있는데 한 큐에서 말씀드렸던 빠른 계산으로 살짝 가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지금 세타 0으로 갈 거잖아. 세타가 0으로 가게 되면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 세타가 어떻게 되냐면 얘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이거 1 되죠. 얘 1로 갈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2분의 1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거 원래 분모에 이거 제곱 들어있어야 돼서 그래서 우리가 했던 빠른 계산이 뭐였어? 요게 바뀌는 거지. 이게 어떻게 돼요? 2분의 1의 2세타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 이거 못 외우셨으면 아래다 세타 제곱 깔아야죠. 세타 제곱 깔고 이따가 맞춰야죠. 어차피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얘 여기 세타 세제곱을 준 이유는 이거 계산 되게끔 문제에서 맞춰준 거야. 그래야 계산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 저거에 크게 의미를 안 두셔도 돼요. 그러면 요거에다가 지금 이거에 전체 제곱 들어간다 그랬잖아. 얘를 마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고 얘 몇이야? 4세타 제곱이지. 제곱하면 16세타 제곱 4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8, 2, 16이니까 얘는 2세타의 4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결국 계산을 했을 때 2세타의 4제곱이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죠. F세타가 이렇게 바뀐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G세타인데 G세타를 구하려면 알고 있는 게 지금 안 쓴 게 뭐 있어요? 우리 각의 이등분의 성질 아직 안 썼단 말이야. 그럼 각의 이등분의 성질은요? 요 삼각형에서 이거 대 이거가 얘 대 얘 아이 안 나와. 얘 대 얘다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 대 얘가 뭔지를 구하면 되고 얘 1이니까 우리 이 길이만 구하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각이 사방에 있어. 그러면 일단 얘 이렇게 90도로 내려 그어도 되지. 그러면 요거 알고 1이니까 요 길이 구하려면 1 코사인 얘다. 그러면 코사인 얘 몇이니? 요게 이거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요 길이는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길이는 2 사인 세타가 되겠네. 그러면 얘는 1 대 2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거 요 길이는 탄젠트로 구할 수 있고 요 길이 구할 수 안 구해도 되네? 다 나왔네. 1이네. 여러분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1 대 2 사인 세타로 쪼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이거를 구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삼각형 PSR 삼각형 PSR이라는 N은 OSP를 삼각형 OSP를
야 이거 그냥 G세타라 쓰자. 정신 없다. G세타는 얘를요 뭐 하면 돼? 이거 1대2 사인 세타로 나누라며. 그러면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중에서 얼만큼 가지라는 얘기야? 2 사인 세타 쪽만 가지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OSP 넓이가 이거 전체죠. 이거는 얘, 얘, 2분의 1 사인 얘. 이거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2분의 1, 1, 에. 이거 어떻게 구해? 마지막 얘 구하면 되겠네. 얘는 이거죠? 이거니까 여기에서 요거 1이고 얘고 이걸로 보면 1분의 얘는 탄젠트 요만큼이다. 그러니까 얘 길이 뭐가 돼?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2분의 세타 이거 들어가면 되고 요거에다가 아우 어려. 아이고 어려. 아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소리가 많아진다 그러더라고. OPS 자 이거 이렇게 2분의 1 AB에 마지막 사인 세타 들어가면 되잖아. 어디 있어요? 요거 요거 사인 얘니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거 들어가면 되고 마지막에 뭐부터 해야 된다? 곱하기 1 플러스 2 사인 세타에 2 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G세타가 아주 복잡한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일단 얘는 2분의 1 곱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고 얘가 사인 코사인 2세타로 바뀌고 얘는 1 플러스 2 사인 세타에 2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G세타도 리미트를 한번 씌워볼게요. 그러면 얘를 씌우게 되면 리미트. 자, 대충 상황을 살펴봐. 얘 0으로 가면 얘 탄젠트 4분의 파이니까 이거 일단 1로 가게 될 거고 얘 0으로 가면 코사인 이거 그냥 1로 가게 될 거고 간단히 정리가 되네요. 그 다음에 얘 0으로 가면 여기 0으로 가니까 이거 1 남고 얘만 문제네. 이거 뭐로 냅두면 돼? 세타로 바꾸면 되죠. 빠른 계산에서 사인 탄젠트 이런 애들은 세타로 바꾸기로 했잖아. 그러면 얘도 굉장히 간단히 정리가 되는 거지. G세타,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G세타라는 거는 다시 뭐라고?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얘 뭐가 된다? 2 남고 세타 남네. 이거 0으로 가니까 1분의 2세타니까 2세타 이렇게 정리돼서 얘는 결국에 세타로 정리가 된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세타분의 세타 세제곱의 G세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다.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세타 아까 2세타의 4제곱이었고 얘 세타 세제곱이고 얘 세타 들어간다며 없어지고 남는 게 2분의 1이고 이 값이 K일 때 100K의 값을 구하여라. 이게 K니까 따라서 100K는 50, 답은 50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평이하게 많이 했던 그냥 이런 문제들이고 많이 봤던 문제야. 이거는 그냥 많이 봤던 문제고 알아서 그냥 각 찾으시면 되고 각 찾는데 막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런 파트는 별로 없었고 늘 얘는 시작이 중요해. 시작이 뭐다? 세타, 이등변 이런 거 아는 쪽에서 시작을 해줘야 된다. 아는 쪽에서 출발을 해서 점점점 이 범위를 넓혀나가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런데 백날 봐봐야 소용없어. 그리고 백날 뚫어지게 눈으로 쳐다만 봐봤자 안 돼. 알 수 있는 각을 쓰면서 슬슬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쓰이든 안 쓰이든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아 이거 찾을 때 이거 써야겠구나 이런 게 보이는 순간까지 이거 저거 써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렇게 푸셔야 되고 계산은 빠른 계산 쓰니까 좀 빨랐던 문제 물론 이렇게 안 하고 갖다 때려 넣어도 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풀려면 우리 빠른 계산 파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얘가 나왔는데 fx 일단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수 t에 대하여 방정식 예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 하자. 자, 방정식 예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 하자. 이거 굉장히 굉장히 많이 본 문제거든.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본 문제거든. 뭐예요? 얘 fx 옆에 이 우변 뭐야? f't에 x 빼기 t ft? 이거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그것만 캐치하셨으면 됐고 이 문제가요. 느낌이 비슷한 게 뭐냐면 22년 대비문항 30번 우리 미적 한 큐로
139번. 139번. 그거 문제랑 약간 비슷한데, 그러니까 결이 비슷해. 이렇게 실근의 개수 GT 찾는 거, 이렇게 교점의 개수 찾는 거잖아, 결국에. 그 문제는 뭐였냐면, 직선을 주고, MX여가지고, M의 기울기가 바뀌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기울기가 바뀌면서 어디에서 몇 점에서 맞느냐, 이런 문제였거든.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어떤 점들이었어? 기억나세요? 일단 접점들을 잘 보셔야 돼. 거기서는 접점들을 잘 봐야 되는 문제였고, 접선들 있잖아. 접선들을 잘 찾으셔야 되고, 또 이런 데서는 그래프의 형태가 달라지는 걸 잘 보셔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극값이거나 변곡점이거나 이런 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위주로 봐야지 일단 어느 정도 교점이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보일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예요? 얘는 T, FT에서의 접선이죠. 그리고 얘는 FX라는 그래프야. FX 그래프와 그 위에 T, 그 위에 어떤 점들에서 접선을 틱틱틱틱 그렸을 때 교점이 몇 개냐고 묻는 거잖아.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는 건 얘네 둘의 교점의 개수를 묻는 거야. 이게 GT라는 얘기야. 됐어요? 이게 해석이 되시면. 그러면 얘일 때 이거를 만족시킨다? 그럼 T가 어떤 K로 가까이 갈 때 지금 K의 조금 왼쪽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랑 오른쪽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랑 그 개수가 지금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 놓고 생각하셔야죠. 자, 그러면 FX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게. FX 미분하면요. F'X는요. 얘 2의 X 요거 제곱에 얘 위에 거 미분하면 2X-A의 2의 X제곱 빼기 위에 거 그대로 아래 거 미분 이렇게 되고 얘는 그럼 얘 하나씩 없어지고요. 2의 X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 하 이거 마이너스 있어서 싫네. 마이너스 앞으로 뽑아내고 X제곱 마이너스 AX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에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X 플러스 A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자, 우리 F'X 이렇게 생겼을 때 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그 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 얘가 0이 되는 거,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고 결국에 마이너스 얘가 GX, 아, 저 GX 아니네요. FX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거지. 그러면 얘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여기서 어떤 두 근이 K1, K2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K1 플러스 K2가 A 플러스 2고요. 여기서 양수 A라 했으니 이거 일단 0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자, 그랬을 때 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니까 사실은 뒤집어져 있는 형태인 거잖아. 뒤집어져 있는 형태고 이렇게 돼 있을 때 K1, K2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고 둘이 합해서 0보다 크다라는 얘긴데 둘이 합해서 0보다 클 때 Y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이쪽에 더 깊 이쪽에 더 쏠려 있으면 여기가 크니까. 근데 그거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F0이 뭐가 된 요게 0이 될 때 X가 0이 될 때 뭐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요 그래프에서 X가 0이 되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보는 건 이거야. 얘와 얘에서 여기에서 X가 0이 되면 뭐 나오니? 0 나오고 0 나오고 A 나오고 마이너스 A죠. 근데 A가 양수죠. 그럼 이거 0보다 작네. 그 말은 얘가 X가 0일 때 0보다 작다라는 얘기니까 축이 여기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음수에 있어야 되니까. 아 그러면 요 상황에서 얘가 0보다 커. 둘이 합해서 0보다 커야 되니까 축이 무조건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네. 요게 F'X의 그래프니까 요거 제외하고 얘 무조건 양이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저 FX를 그려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F'X니까 FX는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되겠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쟤를 그려야 되는데 쟤는 사실 지수함수 그래프랑 다항함수의 곱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사실 우리가 많이 했던 거거든. 여기서 하나 정보를 더 뽑자면 X가 0일 때 얘 0 된다. F0이다. 0,0을 지난다는 거 그거 하나 있고 얘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그러면 얘는 뭐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얘 일단 0,0 지나면서 감소 증가 감소니까 감소 증가 감소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되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쭉 올라가는 거 맞고 x가 무한대로 가면 지금 지수함수가 다항함수보다 세력이 세잖아요. 지수함수 따라가니까 얘 0으로 가야 되네. 아 이게 아니라 0으로 가야 되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볼록했다가 여기 어느 지점부터 오목해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요런 그래프가 우리가 찾는 fx 그래프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요 줄을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G5? T가 5일 때 그때의 교점의 개수랑 5일 때 얘랑 뭐 5다. 그리고 얘는 어떤 점, 교점을 기준, 어떤 T라는 접점을 기준으로 걔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개수가 달라야 된다. 교점의 개수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를 일단 볼 때 모든 점을 다 볼 수 없잖아.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걸 봐봐. 여기랑 여기, 여기 T인데 왼쪽, 오른쪽 찔끔찔끔 봐봐.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래프가 변화하는 구간에서 이런 건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그 22학년도 대비예시 30번에서는 각도가 바뀌면서 그 각도가 바뀔 때 접선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몇 개가 변하냐 이런 걸 봤었던 거거든. 그래서 거기서는 접선, 접점들을 잘 찾아야 되는 거였고 여기서는 잘 생각해보면 그래프가 바뀌는 구간 이런 데 보는 게 의미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래프가 바뀌는 이 구간들이어야 되는 거잖아. 자, 여러분 혹시라도 이 그래프가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잘 그리셨나요? 라고 한다면 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셨으면 얘 어차피 0으로 가까이 가야 되니까 다시 꺾여 올라와야 되고 여기 극값이 생겨야 된다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 우리한테는 극값이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이쯤에 극값이 하나 있어서 얘가 K1이라는 얘기고 여기에 극값이 있어서 얘가 K2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요 점들을 잘 봐야 여기에서의 근처를 관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프가 변하는 거. 자, 이거랑 추가로 또 뭐 있어요? 얘랑 얘에서 그래프가 급격하게 변하는데 또 뭐 있어? 여기 어딘가 오목에서 볼록으로 바뀌는 조금 더 그려볼까요? 오목에서 오목하다가 여기 어딘가에서 볼록으로 아이씨 얘 너무 티나게 그렸는데 볼록으로 바뀌는 이런 그래프여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다고 해보자. 그럼 요점 변곡점이죠. 곡선이 변하는 이 지점도 잘 보셔야 되고 마찬가지 요고 이렇게 네 개를 관찰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나머지 이런 데들은 봐봐야 접선을 이렇게 그나 이렇게 그나 다 똑같을 거야. 개수가 똑같을 거란 말이야. 이런 데서 바뀌는 게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는다면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 안에 답은 무조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접선을 그었을 때 이 fx와 만나는 개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해보자. 이렇게 그으면 몇 개야? 하나에서 만나죠? 여기 하나 이렇게 표시할게. 그리고 여기 조금 왼쪽에서 그으면 이렇게 그으면 여기서 이쪽은 안 만나고 이쪽도 안 만나네요. 여기서 하나 같고요. 여기에서 또 이렇게 그어보면 이쪽은 안 만나고 여기 하나 쭉 올라가다 뚫겠 어머나 일부러 안 그리는 거예요 얘들아. 지저분해질 거야 그래프가 엄청. 뚫고 올라가니까 하나 둘이네. 여기서 두 개를 갖네요. 이렇게 두 개를 갖는다. 이렇게 체크했고 그 다음에 조금 정신없으니까 여기 볼게요. 여기는 아 이거부터 볼까요? 이거부터 볼게. 얘는 간단하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니까 두 개네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접선을 가지면 접선을 가지면 여기서 쭉 내려그으면 여기서 하나 만나겠죠. 여기서 이렇게 오목해지니까 여기서 하나 갖고 하나 둘 쭉 가서 세 개. 여기서 하나 더 만나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죠. 여기에서 세 개.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하면 여기서 구하면 얘는 쭉 내려가면서 하나 둘 두 개밖에 안 갔네. 요 좌표는 둘 이렇게 갖는 거죠. 여기일 때는 하나 둘 쭉 올라가면 안 만나.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제 변곡점들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는 변곡점에서는 접선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내려가도 안 만나, 올라가도 안 만나. 여기에서는 하나 생기고요. 조금 위에서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서는
여기 올라갈 땐 안 만나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 만나네요. 그리고 요 아래선은 얘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려보면 물론 더 가까이 그려도 되지만 의미 없잖아. 여기 그리나 여기랑 똑같으니까 여기다 잡아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뭐가 돼? 이쪽은 안 만나. 하나 쭉 올라가면서 둘, 여기서 두 개를 갖겠구나.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변곡점도 마찬가지.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뚫고 나가니까 여기 안 만나고 쭉 올라가면서 여기서 만나 얘들아. 그래프가 양쪽이 다르니까 조심해야 돼. 여기선 안 만나지만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고 여기에서는 사실은 답이 써있네. 뭐예요? 여기나 여기나 똑같지? 3이겠네. 어떻게? 여기서 그려주면 하나, 둘 쭉 올라가서 세 개, 여기서 세 개 이렇게 되는 거지. 같은 곡선 아니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한 얘기야. 변하지 않는 형태고 여기서 그려볼게요. 여기서 그리게 되면 뭐가 돼요? 일로 내려갈 때는 안 만나. 하나 쭉 뚫고 올라가면서 둘 쭉 뚫고 올라가면서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세 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관찰해야 될 때는 슥슥슥슥 그리면서 끝났지.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떤 O에서 T가 5에서의 접선의 개수와 5로 가까이 갈 때 접선의 개수를 합했을 때 5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리미트 T가 5로 가까이 간다는 건 5로 가까이 갈 때 5라는 값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단 같다는 얘기야. 저게 존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얘 일단 다르고요. 좌극한과 얘 같고요. 좌극한과 우극한 얘 다르고요. 얘 같네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얘네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얘와 얘를 더했을 때 5여야 된다며 지금 5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둘이 합했을 때 5이려면 얘네요. 그쵸? 여기가 5가 돼서 이게 뭐야? G5가 5일 때 교점 두 개. 그리고 리미트 T가 5로 가까이 갈 때 FX, GT, 미안해. GT, 교점의 개수죠. GT가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의 개수 3개.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합해서 5 되는 게 이거잖아. 얘네 둘이 합해서 5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가 5다라는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서 뭘 찾을 수 있어? 변곡점이 X가 5일 때다. 이거 하나 찾을 수 있는 거지. 힌트.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저 A 구할 수 있겠네. 미지수 하나에 얘 나왔으니까 여기서 A값 구하면 FX값이 정확히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GT로 가까이 갈 때 어떤 T의 좌극한과 우극한의 교점의 개수가 달라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교점의 개수 다른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얘네 둘은 같았거든요. 그럼 교점의 개수가 다른 거는 얘 2랑 1 여기 다르네. 이거 일단 다르네.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K값은 얘 하나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도 다르네. 얘 좌극한 우극한 개수 다르죠. 얘도 된다는 얘기네. 아하, K1, K2네.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라 하는 건 K1 더하기 K2를 구하라는 얘기네. 이게 답이네요. 그리고 얘가 뭐다? A 플러스이잖아. 오케이, 이거 구해서 이제 A만 구하면 되네. 이거 이용하면 끝나는 거네.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F'X 미분해 줘야겠네. F'X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2에 마이너스 X 되고 뒤에 거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더하기 A 이거 그대로이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뒤에 거 미분 2x-a-2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2에 마이너스 x제곱 빼내면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 x 플러스 a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면 2에 마이너스 x에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지 a 플러스 4 x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더하기 2a 더하기 2 이렇게 들어가서 f 프라임 2 프라임 x에 5 집어넣었을 때 0이어야 되잖아. 얘를 한번 써보면 f 2 프라임 x에 5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얘는 크게 상관없고 얘 2에 마이너스 5제곱 이거는 어차피 0이 아니니까 상관없고 여기다가 5 집어넣었을 때 0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25 마이너스 5a 54 20 더하기 2a
플러스 2가 되고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7, 얘가 0이어야 된다. 따라서 a가 3분의 7이 나오네요. 끝났다. 아, 끝났어. a가 3분의 7이죠? 그러면 얘는 3분의 7 더하기 2니까요. 3분의 6, 몇이니? 3이 6, 3분의 13 이렇게 나오나요? 맞나? 3분의 7 맞고 a 플러스 2. 구하라는 게 뭐야?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여라. 3분의 13, 끝났네. 얘가 p 플러스 q. 따라서 p 플러스 q의 값은 16이 됩니다. 답은 16. 오케이. 자, 이게 여기만 해석을 잘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한 큐에서 이 문제 꽤 많이 다뤘거든요. 이 정확히 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몇 개 있죠. 교점의 개수 세는 문제 중에 제가 처음에 교점 얘기 나오면 접선들 있지. 접선들 위주로 봐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돼서 접선이 있으면 얘에서 조금 올라가면 두 개로 바뀌고 여기서 한 개고 연계니까 요 접선들 위주로 이렇게 바뀌는 때는 접선을 봐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봤던 게 22 대비에시 아까 한 큐 139번에서 봤던 것도 이렇게 구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생기면서 얘가 살짝 옮겨지면 여기서 더 많아지는 이런 케이스였단 말이야. 이 문제까지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지금 다 보게 되는 거잖아. 왜 자꾸 이게 나올까? 잘 봤으면 좋겠는데. 그치? 잘 봤으면 좋겠는데. 요런 문제들 이런 거 있잖아. 바뀌면 상황이 조금 바뀔 때 뭔가 어떻게 바뀌냐. 이런 거 지금 제가 얘기한 얘, 이 케이스 139번이 한 큐, 얘 그리고 요거 6평 30번 이것까지 해서 우르르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좀 쉽게 나오는 편인데 이런 문제는 워낙 많았고 아 이거 언제 나왔더라? 3월학평 30번이었나? 3월학평 30번이었나? 그랬던 것 같거든? 이게 지금 30번 쪽에 계속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잘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아마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왔던 막 그거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교점 생기는 그런 거였을 거야. 이거를 조금 잘 보시면 좋겠고 이해를 잘 해놓으셔야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을 때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날 거거든요. 늘 그래프가 바뀌는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바뀌는 부분들을 잘 봐야 된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미적까지 다 봤고 공통 미적 다 보셨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6평은 수능을 가기 위한, 수능을 공부하기 위한 그 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요 6평에 대한 문제는 완벽하게 다 알고 가셔야 되고요. 요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한 큐 이런 거랑 제가 한 큐 계속 끌고 가야 될 거다. 그거 완벽하게 한 번 본다고 되지 않으니까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한 큐 끼고 가면서 계속 복습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 중에도 어려운 문제 있으면 여러분 계속 끼고 가셔야 돼요. 모의고사 보고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쌓여 있어야 돼 수능 때. 요것도 같이 끼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모르겠는 거 늘 별표 쳐놓고 여러 번 다시 복습하시면 되겠고 이게 끝나면 이 6평에 대한 공부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원래의 궤도로 돌아가서 그냥 수능 공부하던 궤도 있죠? 그 궤도 그대로 다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6평을 가지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얘는 우리의 공부를 도와주는 애다. 우리의 빈 공간을 찾아주는 것뿐이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들 해설 강의가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공부 잘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